원기둥의 이제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너무 재밌습니다. 자, 먼저 힌트부터 볼게요.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4다. 이제 지름의 길이가 4이고요. 예, 그 다음에 원기둥의 겉넓이가 38파이다. 이때 이 원기둥의 높이가 뭐냐, 이게 높이가 뭐냐.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네. 자, 그렇다면, 이 높이를 좀, 이,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지만, 이 힌트를 갖고서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면, 이제 구하는 거는 뭐 요거다 이거지. 이제 H는 뭐 하이트, 높이, 뭐 이렇게 가고요. 지름의 길이가 4하고 원기둥의 겉넓이가 38파이다. 이 얘기는, 겉넓이가 38파이다. 요 겉넓이라고 하는 게, 요 38파이는 결국은 요거 요거 하나 요거 두개 요거 1, 2. 그래서 요런 어떠한 원의 넓이 1과 2를 더하고 그다음에 요 옆에 거 그러니까 옆면이죠. 예. 요것을 이제 전개도를 그리면 요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나올 거야. 그치? 그랬을 때 38파이라는 거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쁜 거로 가야 되는데, 요걸 해볼까? 오케이. 먼저, 요렇게 되다 보면, 38파이라고 하는 게, 요 1과 2의 이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요 반지름이 4란 말이야? 이게 반지름이 4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 그래서, r의 제곱은 이제 뭐, r이 2니까, 지름이 4면 이제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은 2가 된다고. 그래서, 파이알 제곱이니까, 위에가 4파이, 아래도 4파이. 그래서 요거. 요건 이제 4파이가 되고, 플러스 이제 직사각형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4파이 4파이 그래서 이제 8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전개도 할때요 옆면 요거는 결국은 이제 30파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30파이는 어떻게 나왔겠느냐? 그렇지? 그때 우리가 요런 측면들 자, 바로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요런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는 짜잔, 2파이 r이라고. 왜? 원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결국은 뭐다? r이 2니까 4파이가 될 거다. 그래서 4파이.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에 있어서 밑변의 길이는 결국은 뭐다? 이 원의 원주, 원둘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2파이 r, 그래서 r이니까 4파이가 되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높이, h는 30파이가 된다. 그렇다면 h는 뭐냐? 4분의 30, 그래서 2분의 15가 될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그래서 가장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겉넓이가 38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38파이는, 실수다. 38파이는 어떠냐? 38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 요 피끔친 부분들, 요거, 이거하고 더하기 옆면, 요거, 직사각형, 요걸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이제 전개했을 때, 요 비끔 면적의 합이라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수 있겠다는 겁니다.